윈도우 12 PE USB 만드는 방법. 오늘은 윈도우 12 PE USB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PE는 Pre-Installation Environment의 약자로 윈도우 사전 설치 환경을 뜻합니다.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복구, 수리할 때 사용하는 가볍고 임시적인 경량 윈도우 버전입니다. 주로 블루스크린이 발생되는 문제나 데이터 백업, 비밀번호, 초기화 등이 필요한 경우 윈도우 PE를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로 용량은 8GB 이상 3.0 버전의 USB 메모리를 준비합니다. 용량이 클수록 외장하드처럼 백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퍼스 제작 프로그램과 WinPE ISO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PE 부팅 USB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루퍼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다운로드에서 첫 번째 64비트 표준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홍차이꿈님 홈페이지에서 PE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2 버전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URL을 클릭합니다. 1.2 버전의 자동 해상도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다운로드합니다. USB를 PC에 연결합니다. 루퍼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확인창이 나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연결된 USB 장치 용량을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다운로드 받은 P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티션 구성을 GPT로 선택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NTFS로 지정하고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OK를 누르면 USB 안의 자료는 모두 삭제되면서 윈도우 PE가 제작됩니다. 100% 완료가 되면 준비로 상태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윈도우 12 PE USB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PC마다 제조사별 부팅 진입키를 확인해서 USB로 부팅을 시도합니다. PC를 재부팅한 후 부팅 단축키를 눌러 부팅 메뉴에서 USB를 선택합니다. 윈도우 12 PE로 부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